이번에 저는 남해로 떠났는데요. 나만 알고 싶은 유채꽃 명소와 남해의 봄맞이 장소까지 노랑노랑한 봄을 맞으러 저와 함께 남해로 떠나가 보시죠. Go! 보통 남해 하면 요즘은 다랭이 마을과 두모 마을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요. 하지만 이 두 곳은 사람도 정말 많고 사진 찍기도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남해의 새로운 곳을 한번 찾으러 떠나봤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은 바로 남해의 임진성인데요. 남해에 이렇게 성곽이 있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임진성은 남해군 남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살짝 주차할 곳이 있고 또 길을 따라서 차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보면 임진성 앞에 있는 유채꽃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요. 유채꽃 길을 걸으니까 정말 봄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봄을 즐길 만한 유채꽃 부지였는데요. 아직 유채꽃들이 완벽하게 다 피지는 않았고 이제 한 주 정도 지나면 정말 만개한 유채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임진성의 장점은 사람이 정말 아무도 안 온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길은 좁지만 차량이 올라가서 주차해놔도 충분히 괜찮을 곳이었어요. 이 유채꽃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임진성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이 남해에 이렇게 성곽이 있다는 거는 저는 처음 알게 되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꽤나 뷰가 좋았고 360도로 다른 뷰를 볼 수가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바다도 볼 수 있고 남해의 넓은 경치도 볼 수 있어서 전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이것도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뒤에 바다가 배경이 되는 다랭이 마을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아쉬웠고 또 이 성곽 안에 유채꽃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점, 그 점이 최대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남해의 성곽뷰를 볼 수 있는 곳, 나는 여유롭게 유채꽃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진성으로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채꽃 명소로 찾아간 곳은 바로 노량공원입니다. 노량공원은 남해대교를 바라보는 유채꽃밭이 있어서 매력적인 곳인데요. 남해대교를 건너자마자 있는 노량공원은 주차하기에도 굉장히 쉽고 남해에서 가장 먼저 유채꽃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유채꽃밭은 크지 않지만 이곳의 매력적인 점은 바로 뒤에 배경이 남해대교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곳에서는 이 나무가 뒤를 가려서 남해대교가 잘 나오지가 않았고요. 조금 더 내려가셔서 사진을 찍는다면 이렇게 뒤에 남해대교를 담을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색감적으로도 괜찮고 즐기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량공원은 날씨가 좋은 구름이 있는 날에 훨씬 더 매력적일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씨를 꼭 체크하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남해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노량공원의 유채꽃밭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남해하면 빠질 수 없는 다랭이 마을로 한번 출발해봤습니다. 역시 다랭이 마을은 봄을 가장 먼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남해의 여행지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이제 유채꽃이 거의 다 피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다랭이 마을은 뒤에 배경에 바다가 있어서 색감적으로도 즐기기에 너무나도 좋고 또 탁 트인 시야가 있어서 정말
왜 이곳이 남해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지인가 또다시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지금 이 다랭이 마을의 유채꽃이 얼마나 개화했는지를 살펴보면 제가 2년 전에 방문했을 때는 3월 말이었는데 아마 그때쯤 되면 2년 전과 비슷하게 피어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방문하신다면 아마 가장 만개한 유채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평일에 방문했는데도 꽤나 많은 여행객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다랭이 마을은 봄이 되면 사람이 많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채꽃으로 유명한 두모 마을로 방문해 보았는데요. 두모 마을은 생각보다 개화가 거의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찾아보기가 저는 힘들더라고요. 2년 전 영상과 비교했을 때도 일주일 후면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느낀 부분은 올해 두모 마을에 유채꽃을 많이 안 심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두모 마을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다른 곳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남해의 유채꽃 명소 네 곳을 방문해 봤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방문객이 아예 거의 없는 임진성이 가장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다랭이 마을의 바다뷰도 역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제 진짜 봄이 오고 있다는 거를 여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봄에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인 남해에서 제가 알려드린 유채꽃 명소와 또 지금 다랭이 마을의 개화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봄을 대리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여행지로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